김학사가 최고 김학사. 그러면 유튜버분들이 잘라서. 아니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뭐. 그러면 스트리밍을 보나? 그냥 아니 약간 뭐지? 윤태진 기다리는 방송. 뭐지? 선배님은 옷 갈아입고 내려오신다는 거지? 네. 대기방, 대기방. 뭐를 컨셉으로 노래 부를까? 이 노래. 어? 문 열렸다. 아. 폴킴 노래 좀 틀어줘. 이분들이 좋아할까? 나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센치해져서 폴킴 노래 좀 드릴게요. 아니 왜 센치해져? 듣고 싶어, 듣고 싶은데. 그냥 비라는 노래 있어, 폴킴. 아니 폴킴의 너를 만나. 진짜? 누군지 좋아하실까? 누나, 누나를 위해 쓸게. 그러면 나가셔도 돼요. 윤태진 오면은 그때 들어오세요. 근데 4분 40초짜리 노래니까 오실 때쯤 할망구라뇨. 진짜 이말이야 진짜. 누나를 위해서 신청곡 빨리 우유 행복해. 저요? 우유 것도 걸어주고 다 위에 좀 갔다 올게. 아 털어줬다. 아, 저 아이돌로 노력 안 됐는데. 자, 누나 또 오늘은 있어. 누나 또 들어올 때? 어. 누나 듣고 싶은 거 다. BTS 봄날. BTS 뭐? 봄날. 어, 그거 좋지. 그건 이분들도 좋아하시던데. 산소한 별들의 행복해져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 아 진짜 홍콩으로 가고 싶다 지금. 저 진짜 홍콩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 그냥 홍콩으로 가고 싶어. 너무 안 가. 이거를 다 올리면 이분이 시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10까지만 사고 있어요. 이건 뭐 안 만드셔야 돼요.
알기로. 맞아요, 입이 근질거려. 말하고 싶어서. 아, 노래하고 있어. 아, 노래하고 있어. 근데 너무 많이 보고 있어. 랩도 할 줄 아세요, 이거? 나는 보컬이야. 서브 보컬이야. 저 랩 잘하는데. 잡혀야 되는데. 소리가 날까? 안 돼요?
장국이 플레이어였는데 역시. 어? 된다. 네, 왜요? 서고 기장님은 Beep.
라디오 쓰는 거야. 이거 인사하고 갈 거야. 왔다.